면세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롯데면세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찾으러 올게.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미안하다. 발톱을 감춘 새끼 고양이가 숨어있다더니 그게 내 놈이로구나. 우리 조직에 잠입한 비밀요원. 비밀요원? 은퇴한 요원을 접속하는 거 보니 아이네 놈도 궁지에 몰린 모양이로구나. 누구? 나? 어머, 나도 비밀 요원인거? 다 끝났어. 설계도가 당긴 USB 어서 내놔! 나를 왜 써? 아! 야, 나 총 맞았잖아. 실력은 그대로네. 근데 미안하다. 너 노출시켜서. 일단 안전가옥으로 가자. 미안하다. 또 이런 일 겪게 해서. 나 갈게. 어머, 저 괜찮아요? 어, 괜찮아. 아니, 그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 어디, 나, 총 맞았어요, 혹시? 가득한
너를 지우고 또 지워도 어떻게 널 잊어. 지금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데 미안하다. 아, 저는 그만 가볼게요. 지금이랑 괜찮아. 지금 일은 괜찮아요. 근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부에 있을 때 팀장인 내가 너한테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글쎄, 책임감?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고 했지. 아, 책임감 때문에. 혹시 저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용감? 너 무모했어. 널 뽑은 걸 후회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구나. 만약에 널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난 널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또 이렇게 끌어들여서. 본부에서 누가 연관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앞으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 아니, 아직 피도 나는데 피라도 멈추고 가시지. 너를 떠나려고 했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나 앞으로 목숨 걸고서라도 네 옆에서 너 지켜줄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 그래, 한번 가보자. 세상 끝까지. 하지도 못해.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자들을 놓치기만 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선물이야? 민수 씨, 여기. 저기 이분들 지금 급히 쇼핑하셔야 되거든요. 어? VIP 고객이니까 순 씨가 신경 써서 통역 좀 부탁해요. 네. 통역이요? 어, 통역. 帮我好好介绍介绍。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전화를 몇 통 한 줄 알아요? 데이트 한 번 하기 되게 힘들어. 데이트? 설마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안 돼.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나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래.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 너.